17일 매일 말씀 묵상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에서 변화한다라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내가 나이를 먹으면 늙어갑니다. 늙어간다는 표현보다도 더 좋은 표현은 내가 나이가 늙어감으로, 나이를 먹어감으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없어지고 남을 돌봐주고 또 남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좀더 바람직한, 좀더 보기 좋은 아름다운 그것이 뭐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이 되어지는 것, 한마디로 성화되어지는 이 삶에서 성화되어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과연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화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러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모습 그 지경까지 그 마음까지 그 삶까지 닮아가는 그 축복을 왜 누리지 못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기적인 자기 자신만을 알고 있는 자기 자신만 헤아리는 이 이기적 초보적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것은 변화 거듭나지 못한,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지 못한, 왜냐하면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은 자라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창조의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킨,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면,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점점 더 자라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내가 자기의 그 신앙이, 자기의 삶이, 자기의 그 거룩함이, 자기의 마음이 예수님의 것으로 자라나가지 못하는, 어쩌면 장애, 아니면 생명력이 없는 그런 것을 우리들이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지고 그 지경, 그 분량까지 자라나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점검하여서 주님 오실 그날, 그 전까지 언제인지 모릅니다. 정말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되어 줄수 있도록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사모하며 두드리시고 찾으시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읽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셔서 나를 더욱더 자라게 하신다라면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한번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또 정말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정말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감사하면서 겸손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 민수기 27장 시편 70, 71편, 이사야 17, 18장,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서 먼저 시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0, 71편. 다윗이 계속 어려운 가운데서 나는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이렇게 정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부르는 그러한 다윗의 마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고백이 남아 있습니다. 보십시오. 17절 71편.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그렇게 훌륭하게 또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다윗 또 이야기입니다.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지금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바가 어려서부터 백수가 될 때까지 모든 나의 삶 동안에 오직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와 같이 다윗과 같이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위하여 살아갈 것인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 철저히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시어서 정말 하루하루 하루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단 하루만이라도 이 일을 이루어감으로 행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17, 18장 이번엔 다메섹에 관한 경고입니다. 다메섹이라는 나라 그리고 다메섹이라는 나라와 함께 또 18장인가요? 18장에는 구스라는 나라 두 나라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애들을 어떻게 치리하실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두 나라 모든 이전에 나와 있던 모압이나 미디안 그 바벨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나라들의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모두 인간이 그렇지만 교만하였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였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것들을 다 멸하시고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상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곧 시온산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경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창세기부터 이사야 요한계시록에까지 나와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이름들을 다 낮추시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정말 어떻게 보면 독재자 하나님이신데요. 저는 그 독재자가 정말 올바르고 정의롭고 공평 정대하다라면은 충분히 독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독재 우리나라 역사에서 독재가 있었을 때왜 우리들은 그 독재자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습니까? 그 독재자가 잘못 정치하기 때문이죠. 올바로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끌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핍박하고 탄압하는 것 때문에, 정의를 정의라고 말하지 않고, 불의를 말하면서, 자기 배를 불린 그런 일들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들은 분명하게 그 독재를 면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완전한, 공평, 정대한, 공의로운, 또, 정의를 세워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독재를 그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나라가 되어진다라면 그만큼 좋은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그 일이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고 또 이후로도 분명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 모든 나라의 이름들은 낮춰질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그 아름다운 세상, 그 천국 또 지금도 우리를 삶에서 우리들은 그 천국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 또 가장 존귀하게 여기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장로들과 젊은이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장로들 지금 뭐 제가 번역하는 것으로는 목사들,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또 젊은 자들 그 모두가 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로들에게는 뭐라고요?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 지도자들에게 본이 되어지라고, 본을 보이라고, 모델이 되어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데요. 지금 현대 교회 목사들, 장로님들,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본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본이 되어진다라면 정말 좋은 일인데요. 또 그러지 못한 것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 음란하고 또 간음하는 그런 죄들을 버리고 있고요. 정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러한 죄들을 버리면서 어떻게 그 강단 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또그 양의 무리들을 이끌어 가는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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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주위에 지금도 이름 없이 정말 빚도 없이 조그만 교회라도 교회에서라도 양무리의 본이 되기 위하여서 아니 본이 되기 위한 것보다도 정말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한 목회자들 그러한 장로님들이 더욱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냥 눈에 보여지는 그냥 그럴듯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그삶 24시간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 민수기 27장의 말씀인데요. 민수기 27장의 말씀 무엇입니까? 이제 모세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모세가 죽게 되어졌는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이 보여지는 그 땅으로 그 산에 올라가셔서 그 땅을 보여주시면서 들어가지 못할 내가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단한 번의 불순종이었죠.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장할지 너희가 내 땅을 내 명을 거역하고 금불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곧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불순종한 것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 가나안 땅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무서운 또 아니면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모세가 그 하나님한테 이야기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 하나님한테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왕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그들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떠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움이라든지 아니면 좀더그 하나님을 설득해 보고자 하는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 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는 자기 자신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없으면 그들은 분명히 죄를 범하고 나쁜 일들을 할수 있는 타락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도자를 달라고 곧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이렇게 기도를 좀 아름다운 기도를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물론 모세와 예수님 비교할 것도 아니 안 되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죽음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생명, 자기의 어떤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오직 백성들을 위한 기도. 우리들은 마땅히 이와 같이 모세와 예수님처럼 그와 같은 기도를 나의 생명과 나의 이기적인 것들은 다 버리고 남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가 되어지는 것이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질 때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함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디 오늘 들은 이 말씀이 나의 기도 내용이 바꿔지는 역사, 나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발걸음 인도되어지는 그러한 기적이 그러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기를